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는 사실 장 초반에 그 두 삼촌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버지들이 이제 네. 뭐 상원에서 증언을 해주면서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뭐 다소 마지막 막판에 좀 그 모더나의 의혹이 불거지면서 뭐 미끄러져 내렸어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죠. 그 케어스 액트라고 해갖고요. 하원과 상원에서 제일 먼저 통과된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자금 지원하는 건데 그에 대한 이제 어떤 그동안에 체크업하는 그런 것을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좋은 소리 어떤 행정부의 책임자와 문우신 장관과 연방 그 연준의 책임자인 제롬 파월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네. 긍정적인 얘기 서로 뭐 질문하고 답하는 거니까 그건 뭐 무난하게 지내갔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어저께 주시장을 끌어올렸던 기폭제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더나의 소위 백신 아닙니까? 45명한테 있다 했는데 전부 다 항체가 생겼다 이런 아주 짤막한 보도였는데요. 그에 대한 약간의 또 의구심 이런 것들이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실 그 얘기부터 해드리면 그 전문가라는 집단이 어디냐면 스타뉴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타뉴스가 이제 의학 전문지인데 벌써 한 달 전쯤 됐나요? 그때는 이제 모더나가 아니라 길러드 사이언스의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 해갖고 이제 난리가 났었던 네. 그 전문지인데 거기서는 오늘 이제 모더나의 얘기를 상당히 이제 신랄하게 비판한 거죠. 이게 신뢰성도 약간 없고 전문가의 의견도 별로 없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사실관계는 우리가 저희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제 소장으로 있는 소위 의학 그 알러지 앤 뭐 질병 관리 본부 네, 있지 않습니까? 국립 알러지 연구소. 네, 네. 그 연구소에서는 지금 그에 대한 코멘트가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의구심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진실은 모르겠으나 그런 의구심이 나왔고 특히 어저께 고점은 30% 올라갔다가 20% 올라가면서 마감됐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10% 정도 떨어지니까 이제 좀 단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뉴스에 따라서 저도 살짝 읽어보니까 네. 이제 모더나가 45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45명이라는 거는 조사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적은 수치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이런 네.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상이니까 이상을 해갖고 이제 3상은 이제 빠르면 7월부터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네.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전까지 플러스가 계속 나다가 결국 이제 전부 다 3대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다우지수는 제법 많이 떨어졌죠. 1.6%가 떨어졌고요. S&P500도 1%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막판에 좀 밀리면서 0.5% 하락으로 이제 선방했고요. 금값은 또다시 1,750달러 선에 또 바짝 다가서면서 여튼 지금 시장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숨기지 않는 분명히 그런 입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값은 1,750달러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겠고요. 어제가는 전혀 반대로 11개 섹터가 오늘 전부 다 오늘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는 가장 큰 것들은 역시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이제 리테일러, 그러니까 소매점이 있겠고요. 이제 목요일날 나오는 미국 시간 목요일날 나오는 소위 그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는데요. 여튼 홈디포와 월마트가 실적 발표 이후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 좀 내렸습니다. 다 내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뭐 메이시스나 노드스트롬 같은 어저께 그저께 반등에 동참했던 것이 다 줄줄이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좀 의문이 홈디포하고 월마트는 홈디포는 제가 알기로 뭐 이익이 조금 떨어졌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평가들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 그러니까 주식이 진짜 알다가도 모르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만큼 주가 자체는 실적 자체는 홈디포는 뭐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고요. 사실 이 부진하게 나온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뜯어다 보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비용을 많이 썼다니까 나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장이 4일 만에 S&P500이 내리고 다우가 3일 만에 내린 것은 어떤 반등에 대한 필요감 정도라고 저는 이해하는 것이 그냥 편하다. 뭐 굳이 이유를 따지려고 그러면 월마트도 다 좋았지만 일단 가이던스를 발표 안 했다는 건데요. 가이던스 발표하는 것이 다거든요. 대부분이 다 가이던스를 발표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자체로 그 어떤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다 보이겠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특히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동일 점포 매출이 지금 10%나 늘어났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온라인 쇼핑이 지금
74%나 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는 말씀드렸다시피 홈디포도 2.5% 정도 내리면서 오늘 다우지수 중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오늘 다우지수 하락이 한 50포인트 정도는 홈디포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월마트도 오늘 2% 이상 떨어졌습니다. 항공주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저께 항공주 일제히 반등했는데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라이언에어라고 영국계가 있고 네. 그 2위가 이제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고 세 번째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항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에어아시아인가요? 그게 네. 이제 3위 업체가 되겠는데 여튼 얘네가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지난달은 전년도 대비 90% 이상 승계에 줄었는데 이번에는 또 한 85%까지 회복됐다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85%까지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있다 얘기하면서 네. 사우스웨스트는 좀 반등했지만 델타항공도 오늘 다시 쭉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하루를 보였습니다. 그러게요. 라이언에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외신에서 읽었던 게 뭐 7월에 다시 이제 운항 재개 40% 정도 운항 재개를 이룰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또 어제 사실 국내장에서도 항공주들이 되게 잘 올라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항공 산업이 상당히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주는 그대로 제법 선방을 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제 대한항공도 저도 깜짝 놀랐는데 거의 8% 정도 네, 많이 올랐어요. 네,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항공주는 주가 엄청 떨어진 거는 부인할 사람이 세상에 다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네. 대한항공이 됐건 이런 델타항공이 됐건 특히 이제 해외 주식 시작하신 분이 이런 주식을 많이 사셨다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제가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티켓을 살 때 그렇죠. 그때가 아마 매수 시기다 삼으면 될 거라고 제가 조언 드리겠고요. 기술주는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 전체적으로 보면 한 1시간 전까지도 플러스였다가요. 네. 막판 1시간에 쭉 내려가면서 0.5% 내려갔는데요. 그나마 어찌되었건 기술주는 선방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요.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 예, 네. 누가 뭐래도 아마존이죠. 지금 누가 뭐래도요. 아마존은 사상 최고가 찍었습니다. 지금요. 오늘 같은 날 사상 최고가 갖고 있으니 이거 받았으니 이걸 아마존인 거 갖고 계시면 지금 표정 관리하실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존 힘이 대단하다. 보고 있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분기에 지금 적자 날 가능성도 얘기했는데 그때가 무슨 멘트였는지를 월마트의 주주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다른 홈디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왜 2분기에 돈을 엄청 쓰겠고 적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냐면 직원들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쓴다 그랬거든요. 그게 좀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당일 7%가 빠졌었거든요. 그냥.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네 군데의 주요 IB들이 3,0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뭔가 좀 의미를 찾으시면 좋겠고요. 넷플릭스도 사상 최고가까지 찍었다가 좀 밀렸습니다. 장중에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잠깐 나왔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강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이 페이스북은 그 쇼핑을 온라인 쇼핑을 하기 플랫폼. 위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테스트를 많이 했죠. 그 첫 번째 한 거가 미국에서만 그 테스트란 것이 미국의 계정이 있고 미국에서만 지금 활성화된 것이 일부한테 허용된 것이 인스타의 체크아웃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보면서 바로 쇼핑을 바로 누르고 저 몇 번 해본 적 있어요. 네, 네네. 이게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이게 체크아웃이거든요. 이게 네. 바로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광고주의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바로 들어가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그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확대되면서 페이스북 샵이라고 오늘 이제 브랜드를 네.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페이스북도 들어가고 인스타도 들어가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카카오톡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왓츠앱은 돈을 번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왓츠앱에서도 이제 앞으로 많을 할 수 있다는 소위 포텐을 열어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샤피파이 같은 것도 거기 이제 협업을 한다는 거가 되겠고요. 네. 참고적으로 보면 체크아웃의 결제, 모든 결제를 자꾸 하는 거가 파트너십 한 거가 또 페이팔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제가 봤을 때 같은 친구들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한 묶음이다. 네, 같이 가는. 같은 네. 친구들이죠. 같은 무리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소위 이커머스를 전문으로만 하는 ETF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한 달 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FDN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또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아마존도 들어가고 이게 다 전 세계 주요 확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160달러인데 사상 최고가를 가지고. 모두 다 회복을 한 모습이네요. 오늘 네, 그러니까요. 장을 보면. 그밖에 이제 특징적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것은 비욘드미트가 BTIG에서 매수 기여를 내면서 오늘도 주가 또 제법 많이 반등했고요. 펠라튼도 선트러스트에서 52달러에서 60달러로 또 목표 주가 올리면서 주가 오늘 또 훅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3, 4분기에 대해서 오늘 문우신 재무장관이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회복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월가에서는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월가에서는 이제 시장 뭐 여전히 엇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앞서 그런 소위 팡 주식들이요 이런 것들이 네. 좀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했는데 또 또한 그 사실 테크 애널리스트 그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주 호평하는 것도 제가 봤는데 오늘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 그런 소위 팡 주식 있지 않습니까? 엄청 잘 나가는 것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것들 아마존 거기 당연히 포함돼 있고 넷플릭스 포함되는 거에 대해서 딱 호평하는 거가 지금 마지막 춤을 추고 있다라고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이제 호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 다만 너무 겁먹을 게 없는 것이 좋다는 사람, 싫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월가의 시각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현재의 반등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의 보수적 포지션이 뭐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현금비를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맛만 먹어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UBS는 약간 그 역설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고베타 주식의 강세를 보고 있습니다. 고베타라는 것은 지수 대비 이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고베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코스닥이 되겠고요. 미국으로 보면 러셀 2000입니다. 그러니까 러셀 2000이 오늘 좀 빠졌지만 어저께 하루에 6% 올라가고 최근 한 달 동안에서 4대 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올라간 게 맞거든요. 그래서 러셀 2000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그 고베타 지수가 지금 상당히 강한 것은 경기의 회복을 믿고 사람들이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시티그룹은 오늘 목표지수를 12개월 목표지수를 3,160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문은순 장관의 얘기나 트럼프 대통령의 하는 얘기 막 그냥 그 얘기를 따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몇 산업은 치명적인 어떤 타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을 겁니다. 일정 수준. 그렇지만 결국 미국 경제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는 또 꿈과 희망을 줬고요. 비스코피 인베스먼트에서도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저께는 제가 200일선에 넘는 주식이 아직 너무 적다 얘기했는데 그걸 좀 좁혀보면 50일선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50일선을 이상 위에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회복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50일선을 이평선을 넘는 주식이 S&P 500에서 지금 드디어 80%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장이 어떤 반등의 초반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보면 헬스케어라든가 테크놀로지 주식들은 거의 95%에서 거의 헬스케어는 100% 주식이 지금 50일선 이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지금 상대적으로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식시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들 다 여기 들어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긍정적인 사인이 있지만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면 도이치방크에서 조사했는데요. 썩 그 시장에 대해서 아주 100% 그 어떤 전망이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림을 짧게 하나 두 개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릴 그림은 박스를 쳐놨는데 약간 어렵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이 그림은 3개월 후에요. 3개월 후에 지금도 3개월 후에 시장이 지금보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난 2019년 12월 그리고 1월 매달 조사했는데 마지막 저 빨간색 있죠. 저 네. 박스에서도 빨간색. 저 5월이네요. 빨간색은 지금보다 3개월 후에 조금 더 슬라이트 하이어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좋아질 수도 있다 얘기하는 사람조차 17%밖에 안 되는 것이 되겠고요. 오른쪽 갈수록 지금보다 같거나 안 좋다. 오히려 지금보다 3개월 후에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2%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전문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이 좋다 하는 분보다 3개월 후에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사람이 의견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보수로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12개월을 보면 약간 숫자가 달라집니다. 12개월은 훨씬 더 높은 사람, 즉 36%가 지금보다 좋다 얘기하고 있고요. 12%는 엄청 더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 너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최소 이 그림의 의미는 3개월, 12개월 정도 보고 긴 흐름에서 주식을 여러분 선택하고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 미국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